6조를 투자했다는 인스파이어 리조트, 대지 면적만 해도 축구장 64개를 합친 14만 평 규모의 어마어마한 리조트가 생겼습니다. 한 줄 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2019년부터 4년간 준비한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오픈했습니다. 워낙 큰 리조트라 4단계에 걸쳐서 내부 시설들이 오픈할 예정이고 현재는 1단계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가오픈이자 시설들이 별로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스플래시베이, 워터파크 시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아니요 동부가 최대 규모 리조트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멀리서 봐도 규모가 정말 정말 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15분 거리 영종도에 위치한 이곳은 투자 비용만 무려 6조예요. 상상이 가지 않는 금액입니다. 신라호텔이 2013년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했을 때 발행했던 회사채가 2천억 원이거든요. 당시 제가 호텔 경영학과 재학 중이었는데 교수님께서 호텔을 새로 짓는 것보다도 오히려 리모델링 비용이 비싸다고 했어요. 얼마나 럭셔리하면서 대단한지, 신라호텔 30개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차, 체크인, 다양한 미디어 아트, 포레스트 객실, 스플래시베이, 실내 수영장, MJ23 스포츠 바앤그릴을 소개해드릴게요. 여태껏 보지 못했던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함과 그 뒤에 있는 대단한 단점들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포레스트 타워 디럭스 룸을 야놀자에서 29만원에 예약했어요. 스플래시베이 포함 조식 제외입니다. 먼저 주차는 곳곳에 야외 주차장이 있고 커다란 주차 건물이 있는데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요. 저는 주차 건물에 세웠는데 거기가 주차하기 가장 좋습니다. 로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체크인을 하려고 로비에 갔는데 정말 예뻐요. 나무를 형상화한 듯한 구조물들이 기둥처럼 있고 곳곳에 꽃을 표현한 장식물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큰 단점이 있습니다. 체크인 웨이팅 시간이 무려 1시간 40분입니다. 저는 2시 40분에 도착했고 4시 20분에 체크인했어요. 너무 참담합니다. 훌륭한 시설과 그렇지 못한 서비스 답답하네요. 전체 객실이 1275개인데 이 정도 웨이팅 시간이면 객실이 거의 다 판매되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미디어 아트를 구경하러 갔어요. 먼저 벽면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오로라입니다. 규모가 정말 정말 거대합니다. 명동 신세계 본점 미디어 파사드도 아름답지만 여기는 차원이 달라요. 150m 규모의 거대한 LED 스크린은 색감과 화질이 너무 좋습니다. 30분마다 고래가 등장하는 쇼가 진행되는데 잠시 감상하시죠. 이 오로라 바로 옆에 구조물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로툰다가 있습니다. 이 공간도 정말 웅장합니다. 여기도 30분마다 퍼포먼스가 진행되는데 올해의 일출을 여기에서도 보네요. 이곳도 잠시 감상하시죠. 로툰다 옆에는 공연장인 아레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악동 뮤지션의 콘서트가 열렸고 마룬5 콘서트는 3월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죠. 그 옆에는 CU가 있는데 이렇게 고급진 CU는 처음입니다. 서울 과자 세트도 판매하고 있어요. 외국인 대상인가 봅니다. 주변에는 식당들도 보이고 카지노도 있습니다. 모든 공간이 웅장하고 멋있어요. 마지막은 인스파이어 원더라고 부르는 쇼핑몰 공간입니다. 아직 입점한 가게들은 거의 없어요. 대신 곳곳에 설치형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1시간 40분을 기다리고 드디어 객실에 들어왔어요. 객실은 포레스트 타워, 선타워, 오션 타워 3개의 타워가 있는데 각각 다른 컨셉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요. 위치상 제 생각에는 포레스트와 선타워가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레스트와 선타워는 1층에 스플래시베이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는 포레스트 타워의 디럭스 타입 주차장 뷰를 이용했어요. 한층에 객실이 무려 86개입니다. 그래서 복도도 한참을 걸어가야 해요. 객실에 들어왔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답게 화려합니다. 색감, 패턴이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고급스러워요.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주황색 침대 프레임과 파랑색 소파로 포인트를 주었고 전체적인 컬러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비즈니스용 테이블도 있고 UHD 스마트 TV도 있고 작품들도 걸려있습니다. 바람 91입니다. 뷰는 주차장 뷰예요. 온통 주차장만 보입니다. 주차장이 진짜 넓거든요. 여기가 조명을 이 태블릿으로 조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닝, 어메니티, 어트랙션, 서비스 등 모든 기능과 정보가 담겨있죠. 일리캡슐 커피 머신과 티백이 있고 생수는 총 4병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유료 미니바입니다. 솔트레인 치약은 10,000원, 면도기는 12,000원, 쉐이빙젤 10,000원, 충전용 케이블은 10,000원입니다. 화장실은 포레스트 룸답게 야자이 패턴으로 꾸몄어요. 상당히 넓고 거울도 크고 고급스럽습니다. 1인용 욕조도 있어요. 수건에서 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후기를 봤는데 저는
정도면 괜찮더라고요. 해결했나 봅니다. 어메니티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비누와 기타 등등 이것저것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래시 베이입니다. 화려한 패턴과 장식물로 눈을 뗄 수 없는 곳. 천장에는 유리돔으로 마감되어 햇살 가득 들어오는데 정말 화려하고 이국적입니다. 일단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여긴 커플보다 가족이다.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봐요. 아름답고 눈이 휘둥그레지지만 막상 제가 즐길 거리는 없더라고요. 커다란 유수풀이 있는데 물살이 약해서 직접 움직여야 하고 아직까지 먹거리도 입점되어 있지 않고 운영하지 않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이 초록색 워터 슬라이드도 탈 수 없죠. 아름다운데 막상 놀거리가 별로 없고 사람들은 정말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제대로 놀 수 없어서 실내 수영장으로 도피했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구석에 꽁꽁 숨겨져 있어요. 여기도 사람들이 많은데 수영모가 필수입니다. 저는 수영모가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수영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이곳도 가족 단위 물놀이하는 공간입니다. 수영장 옆에는 헬스장이 있고 리조트 규모에 비해서는 헬스장이 좀 작지만 기구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녁 식사입니다. 여기가 현재 운영 중인 식당들은 좀 있지만 막상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곳들 위주입니다. MJ23 스포츠 바인 그릴에 갔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고급 스포츠 펍이라고 하는데 정말 미국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인테리어입니다. 저는 빅마이크 버거와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를 시켰습니다. 음식이 좀 실망스러워요. 이게 과연 MJ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맛일까 싶었습니다. 감자튀김은 푸석푸석하고 버거는 나쁘지 않았지만 가격값을 전혀 못해요. 일반적인 수제 버거보다 아쉬운 맛이었어요. 다음날 조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근처 식당 하나 소개하면 목정 쌈밥집이라고 전날 체크인하기 전에 갔는데 반찬 가짓수도 많고 먹음직스럽게 나옵니다. 음식의 맛이 훌륭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MJ23 스포츠 바잉그리보다는 나아요. 투자 비용이 무려 6조인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볼까요? 먼저 단점입니다. 첫 번째, 체크인 웨이팅 시간이 무려 1시간 40분. 2시 40분에 제가 도착했는데 4시 20분에 체크인을 하다니 도대체 이런 현상을 왜 해결하지 않는 걸까요? 두 번째, 스플래시 베이는 생각보다 놀 게 없습니다. 빛 좋은 개사 구다. 가족들은 몰라도 커플은 할 게 없어요. 시설은 화려하지만 막상 놀 거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너무 커서 동선이 별로예요. 어디를 가건 밥을 먹건 동선이 너무 깁니다. 특히 실내 수영장은 구석탱이에 숨겨져 있어요. 네 번째,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음식 가격이 비싸고 한식은 없다시피 합니다. 리조트 가격을 고려하면 고급스러운 식당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가족 단위의 편안한 식사를 위한 음식점이 없어요. 다음 장점입니다. 첫 번째, 눈이 즐겁습니다. 화려한 미디어 아트들이 시선을 사로잡고 인스파이어라는 단어처럼 영감을 줍니다. 국내 어디에서도 이런 미디어 아트는 못 볼 거예요. 두 번째, 아주 고급집니다. 체크인을 하는 로비부터 객실의 퀄리티와 미디어 아트 공간 모두가 고급스럽죠. 그 많은 돈이 이렇게 쓰였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디어 아트는 숙박하지 않아도 볼 수 있잖아요. 공항에 출국하기 전 후로 와서 미디어 아트만 보고 가도 가능하잖아요. 주차비도 안 받던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인스파이어 리조트에 갈 때가 아니다. 음식점도 충분히 생기고 쇼핑몰 공간도 마련되고 리조트 서편에 디스커버리 파크라는 공간도 오픈하면 그때 커플 말고 가족들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숙소는 여기까지. 숙소는 숙소왕입니다. 감사합니다.